지금 앞에 큰 사진을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요. 이 사진은 20세기 초 경복궁 주변의 한 어느 날의 한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. 지금 앞에 있는 이 건축물은 현재 동십자가 아시죠? 동십자가의 모습이고요. 지금 이 풍경은 이 건축물, 경복궁 건축물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. 그러니까 현재 오늘날 삼청로 입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지역의 한 100년 전 풍경이고요. 보시면 여기 전봇대들이 쭉 늘어서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, 지금은 없지만 여기 이제 개천이 흐르고 있었고요. 그리고 여기 기와 그리고 일본식 건물, 서양식 건물, 그 이쪽에 보면 초가도, 초가집도 보여요. 그러니까 이 풍경은 20세기 초에 우리 옛 것과 새 것, 그리고 전통과 모던, 그리고 동양과 서양이 혼재되어 있었던 그런 모습을 담긴 아주 상징적인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이번 전시가 담고 있는 시대, 그러니까 189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이 시대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유리 원판 사진 중에 한 작품을 한 장 선택해서 크게 확대해서 관람객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